돌덩이 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기계 핵심단답 100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1일차 38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델류지 밸브에 작동 방식의 종류를 두 가지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짜리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가압계 방식이 있고요. 첫 번째, 화재 감지기 또는 수동 스위치를 조작하여 전자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중간 챔버를 가압하여 델류지 밸브가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감압계 방식이 있는데요. 화재 감지기 또는 수동 스위치를 조작하여 전자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중간 챔버를 감압하여 델류지 밸브가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단답시 한두 개로 합격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부분 점수라도 맞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가압수가 이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괄호를 치겠습니다. 가압수가 중간 챔버를 가압하여 델류지 밸브가 개방하는 방식. 이 문제 보시면 전체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요. 이 부분만큼이라도 적으시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압수가 중간 챔버를 가압하여. 그리고 위아래 보시면 감압계 방식 같은 경우는 가압수가 중간 챔버를 감압하여 델류지 밸브가 개방하는 방식,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나만 외우시면 내용은 당연히 똑같고요. 대부분 똑같고 가압수가 중간 챔버를 감압하느냐, 중간 챔버를 가압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자로 외우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준비했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압계 방식입니다. 가압계 방식은 중간 챔버가 무압 상태입니다. 최초 무압 상태인데 이게 물이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상태겠죠. 압력으로. 그리고 무압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하다가 중간 챔버를 가압수로 가압을 합니다. 중간 챔버를 가압수로 가압을 하게 되면 위에서 챔버 부분이 압력으로 내려주겠죠. 위에서 눌러주게 되면 이 마개가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가압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감압계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압계 방식은 이 중간 챔버가 여기 가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과 평형을 맞춰서 마개를 닫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중간 챔버를 감압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로 감압이 되니까 물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마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열리게 되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방식을 감압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와 그림을 연상시켜 놓으시면 중간 챔버를 감압하네. 그러면은 감압하는 감압계 방식, 그리고 가압하면 가압계 방식,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내용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 송수 장치에서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 발생 시 자동감지 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 장치의 작동으로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 개방 밸브, 델류지 밸브죠. 이 모양을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이 챔버 부분은 요 머리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챔버가 이 부분이구나라고 연상하시면 조금 더 답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